이 칼에 이나간 부분을 정리하실 때는 연마하시면서 이나간 부분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연마해 주시면 됩니다. 안녕하세요, 나이프 리페어 나리입니다. 이번 영상은 칼 이나감 정리 방법입니다. 이나감은 이 칼날이 충격을 받아 날끝이 깨지는 현상을 말합니다. 깨진 날끝은 재료를 손질할 때 부드럽게 재료를 절단하지 못하고 절미를 떨어뜨리게 되죠. 이렇게 좋지 못한 절미는 예민한 분들은 요리에 집중하지 못하기도 합니다. 이 칼에서 이나감은 큰 이나감과 작은 이나감이 있는데요, 우선 작은 이나감 정돈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방법은 숫돌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. 우리가 보통 칼 연마하실 때 숫돌의 길고 넓은 이쪽 면을 가지고 칼을 연마하시는데, 이나감 정돈 방법은 이 숫돌의 옆쪽 면을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. 칼에 손상된 이 이나감 부분을 숫돌 옆쪽 면을 이용해서 정리해 줍니다. 자, 이렇게 숫돌 옆면을 이용해서 날 정리하는 방법은 약간의 이나감 같은 경미한 경우 사용하는 방법으로, 힘을 적게 사용하시면서 가볍게 이나감 부분을 제거해 주는 방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. 다음으로는 큰 이나감 정돈 방법입니다. 큰 이나감 같은 경우는 이 칼에서 많은 부분을 연삭해야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연삭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 숫돌을 이용해 주시면 좋습니다. 날을 정리하실 땐 이 칼날 전체를 연마해서 이나감을 한 번에 제거해 주시는 게 좋고요. 이 칼 라인 전체를 연마해 주시면서 원하시는 라인을 다시 만들어 주세요. 여기서 주의사항은, 이런 방식의 연마는 이쪽 날끝이 빠르게 연삭되기 때문에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. 그래서 칼 전체를 연마하도록 하고, 다이아몬드 숫돌의 특성상 연마력이 높고 연마량이 많다 보니까 쉽게 불필요한 부분까지 연삭될 수 있습니다. 날끝을 정리하시면서 자주 확인하실수록 칼날 변형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. 칼 이나감 정돈 방법에서 다른 방법으로는, 기존에 연마하는 방법 그대로 연마하시면서 이 이나감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. 이 방법 같은 경우는 날 부분을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서 연삭하는 과정이 없다 보니까 시간을 약간이나마 단축시킬 수 있게 됩니다. 기존 칼 연마하는 방법 그대로 이 칼에 이나간 부분을 정리하실 때는 연마하시면서 이나간 부분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연마해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이나간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세워서 이나간 부분을 정리 후에 칼날을 다시 만들 때보다 조금은 더 이 칼 컨디션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연마면이 좁은 칼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, 이 칼 연마면이 넓은 외날 칼 같은 경우는 날끝이 원하는 위치 그리고 원하는 두께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자, 이것으로 이나감 정리 방법을 마치도록 하고요. 많은 부분을 연삭해야 하는 큰 이나감에서 다이아몬드 숫돌을 이용하는 이유는 칼이 숫돌을 파고들지 않기 때문입니다. 보통 큰 이나감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숫돌 사용량이 많은데요, 이때 기존 숫돌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 칼이 숫돌을 파고들게 되고 깊게 들어간 날은 원치 않은 연마면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숫돌의 좁은 연마면을 이 칼이 반복적으로 왕복하게 되면서 숫돌이 파이게 됩니다. 이렇게 파인 부분 때문에 이 칼을 재연마하실 때 날이 좋지 못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숫돌로, 기존 숫돌로 이나감을 정리하실 때는 꼭 숫돌의 옆쪽 면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고요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